아유, 이제 커피 잘하네. 아, 맛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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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걸 두 번을 얘기하지? 왜?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냥. 아. 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세차 문화를, 취미생활을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올 겨울에 좀 많이, 눈도 많이 내리고 좀. 춥기도 추웠고. 아, 너무 추웠어, 인간. 눈도 너무 많이 내렸다고. 염화칼슘이 막. 그래서 아마 지금이 날씨가 많이 따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차 문화를 잘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부터 좀 시작이지. 이제. 시즌이 왔죠, 사실. 세차 시즌이 이제부터지 뭐.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저희 새알람 쇼핑몰의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진짜 난 이 질문을 한 1000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이벤트 그래서 언제 하냐? 할인 이벤트 그래서 언제예요? 할인 이벤트 언제예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봤는데, 그간에는 저희가 그 우리 쇼핑몰이 그렇게 다른 쇼핑몰에 비해 구색이 좋지 못했어요. 많지도 않았고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지. 그치 그치. 아무래도 저희가 뭐 아직까지 영세업자다 보니까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와서 충분히 여러 제품을 많이 접하시지 못하게 좀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얘기가 또 다릅니다. 또 조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물품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아주 메이저 쇼핑몰에 비해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뭐 새알람 유튜브에 나왔던 모든 제품들은 일단 여기 다 있고 또 뭐 그래도 국내에서 좀 이름이 있다 돌아다니는 브랜드는 또 새알람들 있습니다. 뭐 홍보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현 상황을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홍보가 아니고. 아 참. 지졌어. 뭔 지졌어. 이벤트를 언제 하냐? 자, 언제죠? 21일 00시부터 00시부터 25일 14시까지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시 아니야? 그 25일도 00시까지야. 맞아. 25일까지. 25일 00시까지. 이거 적혀 있던데? 아니요. 25일 14시까지 해야 돼 있어. 우리 대표 맞지? 그럼. 아 11일 내가 14로 했어. 설마 이거 그건가? 점심시간 정오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밤 00시. 아, 밤 00시. 정정. 딱 5일 동안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마 이 영상 보시고 계시면은 지금 바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바로 이제 새알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서 쇼핑몰이 세 가지가 됐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새알람의 자사몰 www.새알람.com에 들어가는 자사몰이 있고, 그 다음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 스마트 스토어. 나머지 하나는 사업주분들을 위한 B2B 쇼핑몰까지 준비가 됐어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 B2B가 좀 환경이 많이 열악했었는데 어렵지. 이번에는 저희가 이 B2B, 이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사업자분들도 관심 있게 많이 가입해주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셀프세차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과거에 옛날 그 셀프세차장에 있던 세차용품이 아니라 요즘 이제 좀 많이 유행하고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제품으로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야 또 세차장에도 도움이 될 거고 소비자들도 봤을 때 이거 새알람에서 나온 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치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뭐 양아치야? 세차장에 있는 세차용품들도 문화가 자꾸 바뀌어가니까 사업주분들도 한 번쯤은 구경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을 어떻게 하냐? 이제 자사몰에서는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쿠폰이 적용돼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내가 새알람 보면서 막 사보고 싶었던 물건들을 막 담아내시고 쿠폰을 적용하시면 할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이제 일정 금액마다 그 해당되는 그 증정품을 그렇지. 저희가 증정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성공했네. 맨날 테스트를. 그리고 이 B2B 같은 경우에는 이 30만 원 이상 구매 시 이 세차 목걸이를 증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단 이거는 저희가 새알람에서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알람에서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지 않고 오로지 점주분들이 새알람 구독자세요? 그럼 이거 하나 쓰세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로 좀 드리기 좋게끔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목걸이도 저희가 또 이쁘게 신경 써서 만들었으니까 마음에 드실 겁니다. 참고로 이게 저번에 우리가 한번 만들고서 이틀 만에 다 나간 역사를 쓴 적이 한번 있어요. 뭐 그렇다고요. 불티나게 팔리더라고.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뭐 그랬다 하더라. 야, 뭐 목걸이가 이쁘긴 했어. 소비자분들은 내가 좀 세차를 좀 안다 그리고 내가 세차용품이 좀 있다 몇 가지가 그래서 나는 몇 개 용품만 좀 필요하다 하시면 자사몰로 가시면은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 물품을 여러분들이 좀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입맛에 맞는 뭐 물품들을 고를 수가 그렇지. 있지. 그렇지. 그리고 자사몰에서는 세트품 판매를 안 하게 돼요. 일단 할인 이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내가 좀 초보자다. 나는 세트 위주로 뭐 세차용품이 너무 어려워서 세트 위주로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로 가시면은 뭐 나머지 증정품하고 좀 더 저렴하게 세트 상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세알람이 너는 지금 말하는데 커피를 먹고 있니? 목이 타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알람의 물류 시스템이 아직도 다른 회사를 좀 탐방하면서 좀 이리저리 조언도 구해보고 하면서 아직까지 물류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계속 배워나가고 계속 고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벤트를 이렇게 유튜브에다 하게 되면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마음 먹고 단단히 준비를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하루 만에 발송이 좀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밤을 새서라도 저희가 막 몇백 개씩 막 보내기는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사업자분들까지 같이 이벤트를 좀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물량도 많이 확보를 해놓고 정말 최대한 빨리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최대한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만약에 늦는다면은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내가 막 밤을 새서 하고 20분 쪽잠 자고 이러면서 네가 언제 그랬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목 후다닥 내려놔. 아니, 네가 갑자기 얘기하니까 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새알람을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렇게 이벤트 또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 세차용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이번 기회에 원하시는 물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그 새알람이 좀 하는 거에 비해 부족한 거에 비해 너무 많은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새알람 쇼핑몰도 그랬고 유튜브도 그랬고 많은 관심 속에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과분한 사랑. 맞아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 그래서 요즘 이제 새알람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점점 세차 영상이 아닌 정말 세차 문화적인 이쪽에서 창업하고 싶은 친구들 혹은 뭐 취직을 하고 싶은 청년들 기타 등등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세차에 관련된 모든 문화에 관련된 영상을 정말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서 뭐 랩핑은 언제 찍어요 뭐 이런 것도 막 있잖아요. 이건 또 고수들을 찾아다닐 예정입니다. 그렇지. 랩핑이나 디테일링샵 뭐 이런 데 투자하고 뭐 제조업도 가보고 유통업도 가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에 세차라는 주제가 붙어있는 곳은 저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나가서 촬영을 해오고 여러분들이 가려운 곳을 저희가 항상 긁어드릴 수 있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새알람이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무언가의 협찬이나 돈을 계속 받아가면서 영상 광고를 촬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새알람이 성장을 해서 또 지금은 이제 또 전국으로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계획들을 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관심을 주시는 만큼 저희가 꼭 보답할 수 있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야지 우리가. 그럼 지금 뭐 이제 서른인데 아직 멀었어. 이제 뭐 그래서 이벤트도 저희가 준비를 최대한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들이 또 최대한 감동을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할 테니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좋은 세차 영상과 세차 문화로 인사드리는 세차 문화 알려주는 남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세차 알려주는 남자가 아니에요. 세차 문화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 맞아.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끝.